도용의 닮은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게중심. 삼각형에 오심이 있었지? 오심, 다섯 개의 심. 뭐뭐 있었어? 그거 외심, 내심, 수심이랑 방심이랑 네, 무게중심, 수심, 방심 요렇게 다섯 개가 있었죠. 그 중에 세 번째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은 중선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중선. 중선은 각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대변을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직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점 잡아서 연결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꼭지점에서 중선을 세 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세 개의 중선들은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한 점에서 만나는 녀석을 뭐라고 한 거야?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그래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찾는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잡은 중선. 이 중선의 뭐야? 교점. 중선들의 교점을 뭐라 그런다? 무게중심. 근데 앞으로 중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삼각형이 임의의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 개만 만나는 걸 찾으면 요거 두개 연결했을 때 얘도 중점을 지나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중선을 다 찾을 필요 없다, 이 얘기야, 선생님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꾸로 앞으로 어떤 삼각형이 있어. 얘 무게중심이야. 얘가 만약에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이 점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꼭지점에서 무게중심을 연결을 해. 그럼 요 점이 뭐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중점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 얘는 무게중심의 정의가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아, 이게 중선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도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변에 중점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얘가 1대1이면 중점이면 넓이도 몇대 몇이야? 1대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도 S? 이해돼? 여기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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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왜요? 무게의 중심이니까 무게가 얘를 중심으로 다 똑같이 나눠져. 얘가 1대1이야. 다른 무슨 소리지? 자, 그런데 요 삼각형을 볼까? 요 삼각형, 요 APD 여기를 보면 요 삼각형은 S가 몇 개? 얘는 S가 몇 개? 두 개. 얘는 S가 몇 개? 하나. 그럼 요 변의 비는 몇대 몇일까? 2대 1. 그럼 요쪽 삼각형 보면 똑같이 S 두 개, 한 개. 그러니까 몇대 몇? 2대 1.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중선을 다 그었을 때, 풀로 다 그었을 때, 각각 하나씩은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고, 6분의 1이고, 무게중심에서 각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 3개는 3분의 1이며, 이해돼요? 그리고 요 변의 비가 몇대 몇이다? 2대 1이다. 각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이르는 거와 무게중심에서 변까지 이르는 건몇대 몇? 2대 1. 2대 1. 꼭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뭘까? 헷갈려 하는 게. 여기가 2대 1이라고 거꾸로 외워. 꼭지점부터 몇대 몇? 2대 1. 여기도 몇대 몇? 2대 1. 이건 넓이 비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머릿속에?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거. 요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려줄게요. 얘는 참고로 12분의 1이에요. 전체의 몇 분의 몇? 12분의 1. 전체 6S니까 여기는 몇 S라는 거야? 2S. 아, 2분의 1S. 잘못 말했어. 요 빨간색 색칠한 거는 뭐라?
2분의 1s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얘가 무게중심일 때 x를 구하라. 아, 이거 무게중심이에요. 중점이겠구나, d가. x 얼마? 5. 5. 자, x 얼마? 몇 대 몇? 2 대 1, 3. x 얼마? 6. 여기 x 얼마? 4번. 8. 그리고 여기 GD는 드래곤. 다음. 자, 대표형 1번. 자, y 얼마요? y 얼마? y는 14. 14. x 얼마? 10. 자, 참고로 C하고 G를 연결한 직선은 AB에 어딜 통과해요? 여기 AB에 중점.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야 돼. 알겠죠? 다음. 제가 평사에서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그림. 여기에서 여기 중점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각형 ABC 삼각형 있지, 얘들아? ABC 삼각형을 보면 여기에서 AC와 BD는 평행사변형 ABCD의 대각선이니까 서로를 2등분해요. AO와 OC 길이도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 ABC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BO는 중선이에요. 중점을 잡은 거라고. 그러니까 AM도 뭐니? 중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선들의 교점이 돼서 P가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야, ABC에. 똑같은 이유로 ACD 요 삼각형에서 Q가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 예, 여기에다가 중점 잡으면 이건 원래 중선이었기 때문에 얘 중선들의 교점 무게중심이 돼요. 그러면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 2대 1. 여기서부터 2대 1 요렇게 된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B가 2대 1이라는 거지. 그치? 그 이 1하고 1하고 같을 이유가 없거든,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요. 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BO와 OD 길이가 원래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1에 해당하는 비율도 똑같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1대 1대 1이야. BP, PQ, QD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 그리고 PO, QO도 뭐예요? 1대 1이야. 그래서 BD 길이는 얼마 되는 거예요? 24cm. 끝. BD는 24. 이렇게 돼요. 몇 배가 되는 거야? 8에? 3배. 3배가 되는 거지. PO는 얼마야? PO? PO는 4요. 4. 아시겠죠? AO 얼마야? AO? AO는 8. 모르죠. AO는 몰라요, 여러분. 다음. 자, 이제 아까 한 번에 다 얘기했었던 넓이 관계고 여기에서 얘 모두 다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무게중심 잡고 나머지 두 점 잡으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요. 얘 무게중심이고 ABC 전체 넓이가 얼마다? 18. 그러면 여기는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반절 넓이 99, 넓이가 1대 1로 나눠가죠.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6등분을 하면 3.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무게중심에서 잡은 거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 6, 6,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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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보면 S 두 개니까 전체 넓이의 3분의 1, 6. 다음. ABC에서 얘가 중선이고 그 다음에 AD의 중점을 또 잡았대요.
그 ABC의 넓이가 16, 전체 넓이가 16이래. 그러면 ABD 넓이는 얼마가 되니? ABD. ABD 넓이는 8 되겠죠? 전체 넓이가 16이니까 8, 8. 그러면 이 8에 또 몇 대 몇? 1대 1.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 4 되겠죠? 여기가 4, 4.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8이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넓이, BED 넓이는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대표 유형 4번 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게중심하고 A하고 연장선을 그어서 보면 얘가 세 중선들이 모두 다 그어졌으니까 요렇게 나눠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색칠한 부분은 S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네 개.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 6분에서. 6분의 4는 3분의 2. 27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9이 18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 연습 문제 별표 생각이 쑥쑥 풀겠습니다. 2번. 얘 보면 여기 G, G'가 2cm래요. AD 전체 길이 물어봤습니다. 얘는 이제 보시면 요 ABC의 무게중심이 G고 GBC 무게중심이 G'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 요 삼각형에서 먼저 보면 이게 몇 대 몇? 2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G'D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죠? 요 길이 얼마? 1. 요 길이 1. 여기가 아까 방금 문제에서 2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GD는 몇 센치? 3cm. 그러면 AG는 얼마? 6. 그래서 AD는 얼마 되는 거예요? 9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무게중심이 뭐 아무리 많아도 어려운 게 없어. 답은 3번. 생각이 쑥쑥 아래 3번. 4번도 생각이 쑥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딱딱 붙어있으니까 뭔가 편하네. 자,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 얘가 4cm라고 줬어요. GD 길이를 물어봤는데 이 삼각형을 먼저 봐봐. 이렇게 삼각형을 여러 개 있을 때 자기한테 필요한 삼각형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요 삼각형을 먼저 봐봐. 그러면 요 EF 길이가 지금 4cm인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무게중심이라 그랬으니까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BG를 그으면 E는 AC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E에서 AD의 평행하게 선을 그었어. 그럼 F는 CD에 또 뭐가 돼요? CD의 중점. 이게 뭐야?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의 역이죠. 그래서 F가 CD에 또 중점이 돼요. 그럼 중점 연결 정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중점 연결을 하면 이 길이는 이 길이 AD의 2분의 1, 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AD 길이가 얼마예요? 8. 8이야, 8. AD 길이가 8이니까 GD는 8의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래서 3분의 8이 되겠죠. GD 길이는 3분의 8이다. 4번입니다. 평행사변형 확인하시고요. BC의 중점, CD의 중점을 MN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P는 뭐다?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 Q는 뭐다? ACD 삼각형의 뭐다? 무게중심. 고로 BP, PQ, QD 길이는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AP 대 PM이 몇 대 몇? 2대 1. 이렇게 된다고. 됐습니까? 또는 MN, 요거 BCD 삼각형 보면 방금 한거 중점이잖아.
중점 중점 연결을 하면 얘하고 BD하고 MN은 평행하고 길이는 몇 배? 2분의 1배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BD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 아시겠죠? 그래서 BD 길이 얼마? 30. 그러면 1대 1대 1이니까 PQ 길이 얼마? 10. 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이제 문제 답은 10이고 요 삼각형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2대 1이야. 근데 얘도 2대 1이야. 이렇게 B가 양옆으로 같으면 요 PQ와 MN은 뭐 한다 그랬어? 평행한다 그랬지?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B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거꾸로 변의 B가 일정하면 2대 1, 2대 1 요 두 선은 뭐 한다고? 평행한다고. 얘가 평행하면 여기 쬐끄만 삼각형, 큰 삼각형이 뭐라고? 닮음. 근데 이게 2대 1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닮은 비는 몇 대면? 2대 3이라고. 대응하는 변으로 해야지. 포함되어 있잖아, 변이. 이거 2대 1로 하면 이 PM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어딨어? 없잖아. 이게 변이 아니잖아. AP 대 AM 해야 된다 그랬지. 닮은 비는 몇 대 몇? 2대 3. 그래서 이것도 몇 대 몇? 밑변도 2대 3이 돼야 된다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제일 나아. 아까 했던 것처럼 중점 연결 정리해서 이 삼각형에서 요 BD 길이는 MN 길이의 몇 배? 두 배. 그래서 BD가 30, 그리고 1대 1대 1이니까 PQ는 10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BP도 10이고 QD도 10이야. 다 10이에요. 다음. 자, 이제 평면 도형에서 닮은 평면 도형의 B를, 넓이 B를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이는 단위가 뭐니? 뭐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면 넓이는 단위가 뭐니? 제곱 센티미터지? 제곱을 먼저 읽어요.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단위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붙은 지수 있잖아요. 1승, 2승, 3승. 자, 어쨌든 요 단위들을 보면요, 여러분. 얘가 왜 이렇게 제곱이고 얘가 왜 세제곱이야? 가로, 세로 곱했다라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얘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닮은 비에서도 똑같이 나와. 길이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둘레의 비도 그냥 길이잖아. 얘도 m 대 n이야. 넓이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 여긴 평면 도형이니까 여기서 끝나지만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는 부피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 얘는 몇 제곱이 되겠어요? 세 제곱이 되는 거야.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m 대 n이니까 그거를 세 번씩 곱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피의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겠지. 여기 보시면요, 길이의 비가 m 대 n이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m을 두 번 곱하고 n을 두 번 곱하니까 넓이의 비는 n 제곱 대 n 제곱 된다 이 얘기예요. 부피도 똑같아 나중에 한꺼번에 가. 그래서 자, 그래서 넓이 비는 제곱 비, 부피 비는 세제곱 비. 아시겠죠? 둘레비는 닮은 비랑 똑같아요. 얘 닮은 비는 몇 대 몇? 1대 2 순서대로. 1대 2 둘레비도 1대 2 넓이비는 1대 4 이렇게 된다고. 제곱비야. 자, 얘 반지름의 비가 몇 대 몇이래요? 5대 3. 항상 닮은 비 도형 중에 대표적인 게 원이죠. 또 뭐 있어? 정 다각형. 정다각형들도 항상 닮음이죠. 그쵸?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냥 직각 삼각형은 아니야. 닮음, 항상 닮음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아셔야죠. 그래서 원은 항상 닮음이에요. 반지름의 비가 닮음 비 5대 3. 둘레비 당연히 5대 3. 넓이비 25대 9. 제곱비. 그래서 5-의 넓이가
18파이며 5의 넓이는 x라고 했을 때 뭐냐? 요거죠. x는 50파이. 파이까지 얘기하셔야죠. 얘가 2파이배 됐으니까 2파이배 돼야지. 다음. 자, 닮은 비가 3대 4일 때 도형의 넓이가 큰 도형이 64. 그러면 3대 4가 닮은 비면 넓이 비는 9대 16이고 이게 큰 도형이 뒤에 거니까 얘가 64일 때 얘 넓이는 뭐냐? 이 얘기죠. 그렇죠? S는 얼마? 얘가 4배 됐으니까 얘도 4배 돼야지. 36. 다음. 자,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 평행선 있으면 여기에 안에 있는 BDD, BDE 요 쬐끄만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죠. 무슨 닮음? 각 공통. 예, 동의각 AA 닮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닮은 비는 몇 대 몇? 4대 6이야. 예, 4대 2 아니라 그랬어. 대응하는 변이 B하고 BC지 B하고 EC가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작은 거 4대 6이니까 2대 3 작은 거부터 쓰면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 넓이 비? 4대 9 그쵸? 조용히 안 해. 근데 이 쬐끄만 도형의 넓이가 4래요 실제로. 얘가 4래. 그러면 당연히 큰 넓이는 9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얘가 4야. 전체가 9야. 그럼 여기 요 사다리꼴 여기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지. 얘는 5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얘가 딱 볼 때 이게 더 뭐야?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각형이니까 얘가 더 크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입체도형 아까 얘기했고요. 부피비는 3제곱비다. 넓이비는 제곱비. 닮은비는 2대 3. 겉넓이비 4대 9. 겉넓이도 넓이야. 부피비 3제곱 8대 27. 이해되십니까? 차례차례 가시면 됩니다. 자, 닮은비가 3대 5. 겉넓이 9대 25. 부피비 27대 125. 겉넓이가 18일 때 쬐끄만 게 18이래. 그러면 몇 배 된 거니 겉넓이? 2배. 그러면 B도 2배. 얼마? 50. B 큰 거의 부피가 250. 그럼 125에 몇 배 된 거니? 2배. 그럼 큰 거 작은 거는 얘의 2배. 얼마? 54. 원래 이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3번 같은 경우는 9대 25를 구해서 18대 S 이렇게 구해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다음. 자, 대표 유형 3번을 보시면 원기둥이 닮은 도형인데 겉넓이가 81파이래요. B의 겉넓이는 얼마냐? 그러면 얘가 닮은 비가 몇 대 몇인데? 2로 나누면 3대 4가 닮은 비. 는 쓰시면 안 돼요. 는이 아니야. 겉넓이 비는 제곱 비. 그러니까 얼마야? 9대 16. 3대 4하고 9대 16이 같을 이유는 없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겉넓이가 작은 게 81파이가 됐대. 그럼 큰 거의 겉넓이를 물어봤어. 이렇게 S라고 세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9파이를 곱했지. 그럼 여기도 몇 파이를 곱하면 돼? 16에다? 초코파이. 9파이를 곱하면 되죠. 9 곱하면 얼마? 144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4번 민넓이비가 몇 대 몇? 닮은 도형이래요. 몇 대 몇? 넓이비가 9대 4. 그러면 닮은 비는 몇 대 몇? 닮은 비를 찾을 수 있어. 여기에서
뭐가 제곱됐는지 생각해봐. 3대 2. 알겠니? 그래서 넓이 b 가지고 닮은 b를 찾았어. 그러면 여러분의 이거 가지고 또 부피 b를 찾을 수가 있어. 뭘 찾을 수 있어? 부피 b. 세제곱 b니까 27대 8. 요렇게 되겠지. 그런데 b의 부피가 작은 게 b잖아. 지금 a 대 b인데. 그치? 작은 게 b인데 b가 72래. 그러면 큰 녀석 부피는 뭐냐?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럼 얘가 9배 됐으니까 얘도 9배 되면 되죠. 그러니까 928, 97에 63, 243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닮음의 활용, 축도, 줄여서 이게 일정한 비율로 그린 거, 축척. 이게 초딩 때 배우죠, 여러분. 초딩 때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에서 배우죠. 축척은 그러니까 실제 길이에 대한 축도, 줄인 그림에서의 길이. 실제 길이가 2km인데, 예를 들어서 지도상에서는 1cm로 나왔어. 그럼 2km분의 1cm. 2km가 몇 cm예요? 0이 몇 개 붙으면 돼? 5? 개 붙으면 되죠? 20. 그렇죠? 20만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축척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1로 곱하면 실제 축도에서 길이 나오고 실제 길이는 축척을 다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다 알아요. 축척이 1대 5만이다. 이 얘기는 지도에서 1cm가 실제 길이로는 몇 cm다? 5만 센치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축척이 만분의 1이다.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는 만 센치다. 이 얘기죠. 100m. 그러면 두 지점 사이에 600m다. A, B 두 지점 사이가 몇 센치? 몇백m다? 600m다. 그럼 축도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6cm가 되겠죠. 600m는 실제로 600m는 cm로는 뭐니까? 6만 cm잖아. 그치? 그래서 만분의 1로 줄이면 6cm가 지도에서의 길이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C에서의 축도에서의 길이가 10cm니까 얘는 거꾸로 만배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km.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10cm에 만배. 하나, 둘, 셋, 넷. 그럼 0 2개 하면 미터, 0 3개 가면 킬로미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km. 2번. 다음 그림은 호수의 양 끝점 AC의 실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낸 거다. 실제 길이가 AC가 BC가 60m래요. 실제 길이가. 근데 얘가 몇 cm로 표현됐대? 3cm로 표현이 됐대요. 그러면 축척은 60m분의 3cm. 말이 안 돼.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미터를 cm로 고치면 뭐가 돼? 6000cm, 3cm. 이게 되는 거지. 그럼 3으로 나누면 얘는 축척은 2000분의 1이다. 1cm당, 지도의 1cm당 실제로는 20m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도 뭐야? 20m가 1cm당 20m니까 4cm면 80m가 되는 거죠. 축척이 5번 5만분의 1이래. 지도 축도에서 1cm가 5만 cm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비율을 뜻하는 거지, 비율. 이해되십니까? 비율. 그러니까 여기에서 1cm, 뭐 3cm, 4cm 나왔는데 여기가 수직수직이니까 각을 공유하니까 ABC와 ADE는 닮음이죠. 몇 대 몇? 닮음비가? 3대 4. 그러면 3대 4가 되니까 아 여기가 1cm면 여기가 실제로 몇 cm? 3cm.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서 잴 수 없을 때 이렇게 재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재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막 여기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예? 조용해. 그래서 얘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걸 삼각측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가 강의 실제 폭이 3cm가 되면 지도에서 3cm면 실제 폭을 5만을 곱하면 15만 cm죠. 그러면 얘가 cm면 얘는 1500m. 답은 4번. 자, 얘를 보시면요. 1.6, 3.2니까 1대 2니까 닮음비는 1대 3이죠. 1대 3이죠. 1대 2니까. 그럼 여기도 1대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B-C-C- 요 길이는 이거의 몇 배? 3배. 3배니까 얼마요? 4.2가 되겠죠. 끝. 자, 3번. 얘를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나비 넥타이, 아니 모래시계 옆으로 누우면 나비 넥타이. 요 두 개가 뭐예요? 닮음. 근데 이 닮음비가 몇 대 몇? 2로 나누면 3대 5. 3대 5.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넓이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닮음비가 3대 5면 넓이비는 몇 대 몇? 9대 25. 그런데 삼각형 AOD 넓이를 물어봤거든. 그리고 OBC 넓이를 알려줬죠. 그럼 이게 몇 배 됐으니까? 두 배 됐으니까. 얘도 두 배 되면 되지? 답은 18. 얘가 18이야. 얘가 5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넓이는 얼마예요, 여러분?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 네. 여러분, DO 대 O, BO가 몇 대 몇이야? 1대 1. 1대 1. 조용해. 3대 아. 5죠. 몇 대 몇이야? 3대 5죠. 그럼 3에 해당하는 게 18이니까 5에 해당하는 거 6배 된 거잖아. 5, 6에 30. 그리고 사다리꼴에서 마주보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죠? 여기도 얼마? 30.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6번. 5분의 3까지 채웠다. 높이의 5분의 3이라는 거는 얘 중심 있을 때 여기 꼭지점을 쭉 꼭지점까지 연결을 하면 원뿔의 꼭지점까지 연결을 하면 여기가 밑면의 수직이 되며 요 길이가 높이죠. 이 길이가 높인데 이 높이에 5분의 3까지 채웠다. 이 얘기는 이거 요거 알파벳 부여해 볼까요? 요걸 OAB라고 하면 OA 대 O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5대 3. 아니죠. 다시 3대. OA 대 OB는 3대 5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닮음비를 준 거야. 그래서 쬐끄만 거 대 큰 원뿔의 닮음비가 몇 대 몇이다? 5, 3대 5다. 닮음비가 작은 거부터 쓰면 3대 5야. 그러면 겉넓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구해볼게요. 9대 25. 부피비 몇 대 몇? 세제곱 27대 12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그릇의 부피가 큰 거잖아. 250이잖아. 그때 채워져 있는 물의 부피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54네요. 알겠죠? 그래서 V는 얼마? 54. 얘가 몇 배 했어? 두 배. 얘도 몇 배? 두 배. 자, 얘가 8번 보면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래요. 그쵸? 그런데 얘가 꼭대기가 보이게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이 거울을 낮다라는 건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때야 돼? 같은 거야.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의 정확한 정의는 아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자,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요,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반사가 이렇게 되잖아. 이때 반사가 되는 이 면에 수직인, 이 면에 수직인 녀석을 생각을 했을 때 빛하고 이루는 요각을 입사각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어떤 물질에, 어떤 물질에 빛이 반사되면 그 점, 반사되는 점에서의 접선, 그 물질에 접선하고 수직인 녀석의 빛하고 이루는 각, 이게 입사각. 그러면 반사각은 요 반대쪽이 되는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은 늘 어때요? 같기 때문에 이게 평평한 평면이라면 여기 들어간 요각과 요각도 당연히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삼각형 쬐끄만 거 왼쪽과 오른쪽이 뭐라는 거야? 닮음. 그럼 이게 몇 대 몇 닮음 비가? 1대 3. 이거에 3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미터? 4.5미터. 그러니까 만약에 입사각 반사각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답은 찾을 수 있겠지.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08쪽 별표만 풀어줄게요. 3번. 얘가 3개가 평행선이면 평행선 사이의 변의 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다. 유지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 선이 하나 알려줬네. 몇 대 몇? 3대 2.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도 3대 2가 돼야 돼. 뭐, X는 얼마? 8. 얘가 3의 4배 됐으니까 2의 4배 되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3대 2면 B 전체는 5죠. 5에 해당하는 게 25가 됐으니까 한 조각당 5란 말이야. 그럼 3대 2면 2에 해당하는 Y는 얼마? 10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네, 18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아, 여기 별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여러분. 아, 여기 BC 길이를 구하래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요거 요거 요거는 문제에서 같다라고 준 거야.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죠. 아시겠죠? 얘가 같다라고 줬는데 여기에서 삼각형 요 녀석을 보면 ABD 그러면 중점, 그쵸? 여기 중점이니까 요렇게 연결하면 원래 MN하고 AD, BC는 평행해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니까 MP하고 AD도 뭐해?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오. MP는 5가 되는 거죠. 그럼 PQ 얼마예요? 5죠? 그러면 M부터 Q까지 얼마예요? 15. 10. M부터 Q까지만 얼마요? 10. 그러면 그거 머릿속에 세이브 해주시고요. 요 삼각형을 이제 다시 보면 ABC MQ가 얼마였어? 방금? 10. 그러면 또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BC는 얼마 되는 거예요? 20. 그래서 BC는 20이구나. 다음. 네, 다음 넘어가기 전에 복습 잠깐 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여기에 평행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M 대 N이고
여기가 A고 B면 길이가 요 X 길이는 뭐였어요? N 플러스 N 분의 굿. AN 플러스 MB요. 아유 말 잘해야 되는데 발음이 조금 이상해서 크로스 MB가, 곱이죠. MB가 왜요? 명광. 요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크로스 곱입니다. 다음. 자 아까 풀었던 요 녀석의 무게중심 GBC의 무게중심 고 문제네. 요번에는 전체 길이를 주고 거꾸로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얘기죠. 3대 1이니까 18의 3분의 1 하면 얼마예요? 18의 3분의 1 6. GD가 6 되겠지 요번에. 이해되니? 네. 그럼 GD가 6이면 AG는 뭐예요? AG AG는 12 1, 2대 1이니까 2대 1. 그럼 요 녀석에 또 2대 1이니까 G-D는 얼마예요? 4. 요 빨간색 요 길이는 1, 3분의 1. 2. 2가 되겠죠? 그러면 G-G-D는 얼마예요? 4. 4. 문제에서 AG-D 물어봤습니까? AG-D. 그래서 12와 4를 더하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 6 되겠죠? 됐습니까? AG- 길이는 16이다. 자, 얘를 보시면요. 얘 30m? 얘는 6cm. 축척은 얼마예요? 척척이요. 30m 분의 6. 실제 길이 분의 지도에서의 거리 500분의 1이죠. 결국 얘가 500분의 1이라는 건 AC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실제 길이 석탑에 걔는 요거에 몇 배 하면 된다? 500배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2.4cm에 500배 하면 얼마예요? 일단 5배만 해봐. 5배만 하면 12지. 500배니까 여기다 0 2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A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12m.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실제 탑의 높이. 그럼 요만큼도 더 추가돼야 되잖아. 그럼 1.6. 그렇죠? 여기에 13.6. 1.6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6m가 되겠죠. 근데 왜 13.6m처럼 안 보여? 자, 숙제는 22번 여기 110쪽까지 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